해리한테는 다시 한번 더 학습 목표를 알려드리겠어요. 자, 먼저 다시 한번 더 인칭 대명사들을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 설명 프린트 가지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여기서 했던 여기에 이 프린트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가지고 있으니까 7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6번에 참 단어를 공부하라 그랬어. 참 6번 단어를 물어봤을 때 제목이 1의 03인거 아 1-3인거 이게 나올 것들 단어들 쭉 했는거 단어들을 다 알아야지, 여기 있는 단어들을 알아야지, 여기에 선생님이 이 문장이 이런 뜻이니까 여기에서는 얘가 돼야 돼 라든지 이런 것들의 설명을 쭉. 그러니까 뭐 이런거 같은 경우에 정답을 딱 한 다음에 해리한테 선생님이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해석하라고 시킬 거야, 문장들마다. 그냥 문장들을 우리말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대화 같은 경우에도 A하고 B하고 대화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다. 해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We like them. We like them. 오케이. 자, 답이 나오는 속도가 빨라져야 돼. I like their book. 뭐야? I like their book. 소유격 their 그들의 책. It's good. 소유격 it. 그리고 점이 있어야지 it is의 줄임말이고 점이 없으면 그것의라는 소유격이었어. 네. That is there. There? Theirs. 그렇지. That is theirs. That is theirs. 소유격 대명사 theirs, 그들의 것, 그들의라는 소유격에 것 까지 붙이면 명사가 되고 theirs다. Is mine. 근데 이것이니까 가까이 있는 한계니까 is mine. This is mine이겠지. This is mine. 됐어. 물론 this는 안만 길어봤자 it이 됩니다. This is mine. 소유격 대명사 나의 것 mine. It likes him. 그렇지. It likes him. 목적격 him 그를 누구를 누구에게 목적격. This is hers. This is hers. 소유격 대명사 hers 그녀의 것. Likes 하면 안 되지. I인데. I like her dog. 오케이. 그녀의 소유격. 소유격 뒤에는 명사가 따라 붙어야 된다. 뒤에 어떤 물건이나 어떤 하여튼 것이 와야 된다. 어떤 것. 개, 여기는 개가 있고요. I like her dog. 그녀의 It is delicious coffee. 그것은 맛있는 커피다라는 뜻이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 그것의 커피는 맛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Because 여기 소유격이 있는 거지. 그것의니까 그녀의, 그것의, 나의, 너의, 우리의, 그들의. Okay, 그것의가 뭐예요? 그것의. Day. Day는 여러 명인데요. 뭔지 몰라도 그 가게의 커피가 맛있나 봐. 그 가게에서 파는 커피가. 그 가게 안만 길어봤자 뭔데
여기서는 무슨 격이 필요하니까 그거 말고 모습을 좀 다르게 해야지. 소유격 왔죠? 소유격 뒤에 명사를 붙여준다 했죠? 그녀의 개가 뭐였어? 그녀의 개. 헐더. 그럼 그것의 커피는 뭐겠어? 그러면 그것의 커피가 맛있다라는 표현은? It's coffee delicious. Delicious는 하다시가 아니고 어떠신데요? Its coffee is delicious. Its coffee is delicious. 그것의 여기엔 s가 없고요. 아니 참 점이 없고요. 점이 없어요. It is가 아니고 그것의라는 it의 소유격. Its coffee is delicious. Its coffee는 안만 길어봤자 그건 맛있어라고 얘기해도 똑같으니까 뒤에 is가 it is delicious하고 똑같은 is가 필요하고요. You like me. You like me. 주격 you, 목적격 me. I like his book. I like his book. I like his book. His 소유격. 소유격이니까 또 뒤에 명사가 있네요. 그의 책. He likes them. He likes them. He likes them. 목적격 they의 목적격 them. He likes me. He likes me. I의 목적격 me. I like its coffee. I like its coffee. 마찬가지 소유격 it. 뭐라고요? We like it. We like it. 주격 we, 목적격 it. It은 주격과 소유, 목적격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것은도 it이고 그것을도 it입니다. We like it. This is his. This is his. This is his. His는 소유격도 his고 소유격 대명사도 his입니다. 그의도 his고 그의 것도 his입니다. This is his. My dogs like you. Okay, my dogs는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주격 they로 바꿔 쓸 수 있죠. 여기서 필요한 건 소유격 my, 그다음에 목적격 you. You도 주격과 목적격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뜻으로 얘기하면 너는 네가라는 주격도 you, 너를 너에게라는 목적격도 you. My dogs like you. Okay, their book, 그들의 책. You like our book. You like our book. You like our book. Okay, 소유격 우리들의 our, we, our, us, our zoo. His book. She likes his mind. She likes him. She likes him. His는 그의 것이나 그입니다. 그녀는 그의를 좋아한다. 그의 것을 좋아한다가 아니고 그를 목적격 him. She likes him. This is ours. This is ours. This is ours. 소유격 대명사 ours. She likes 하면 그녀가 좋아한다는데 My dog은 나의 그녀가 나의 개를 좋아한다는데 그녀의 개가 날 좋아하는 건데요.
그녀가 나의 개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여자가 내가 키우는 개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어떤 여자의 개가 나를 좋아하는 건데. 네. Her dog 다 뭐라고? Her dog like야, her dog likes야. Her dog likes me. Her dog likes me. 소유격 her. 근데 her dog 소유격 뒤에 명사가 이렇게 온다고 얘기했고요. 근데 her dog은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여기에 does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you're good. 주격 you. You're good. 근데 are 하고 줄여서 저렇게 쓸 수 있다. 오케이. 자, 우리들의인데요. Yours. 는 우리들의 것인데요. 우리들의 것 개들입니까? Our like, our dogs like you. Okay, our dogs like ya. Our dogs like ya. 두야 더즈야.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자, 지금 우리들의를 모르면 안 돼. our야, our, we. 주격, our, 소유격, our dogs. they니까, they like you. our dogs like you. our dogs like you. 필요한 건 위는 아니고 다른 격인 것 같아. 이게 대어입니까? 대어입니까? 댐입니까? 대입니까? 댐입니까? 누가 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무슨 격이에요 이거? 자, 목적격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좋아하는 대상이 우리야. 얘가 목적격이죠. 우리를이 목적격. 누가 그들이 좋아한다. 주어, 동사, 주격. 누가 다 만드는 거 여기 있어요. 여기 얘랑 얘, 얘랑 얘. 뭐래요? They like us. They like us. 아직 좀 더 연습해야 될 것 같은데? I like her. I like her. I like her. I'm good. I'm good. I'm good. 뭐라고요? That is yours. Yours가 뭔 뜻인데? That is yours. They're
Their dogs like her. Their dogs like her. I like them. I like them. He likes them. 그가 좋아하는 건데요. He's like, 자, 좋아하는데 누가 좋아해요? 내가 좋아합니까? 그럼 누가다? 누가 다? 히스톡 몇 마리인 것 같아요? 한 마리. 그럼 만만 길어봤자 뭐예요? 주어 자리에 단수예요? 복수예요?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두예요? 더즈예요? 하다시에? 그래서 이 문장 다시 한 번 더 해보세요. He likes me. 얘가 뭐라고요? His dog. 그렇지. His dog likes me. His dog likes me. It likes me. 그게 날 좋아한데 그에게 한 마리가 그것이 날 좋아한데 his dog이 소유격 his. His dog likes me. We are good. 주격 we. We're good. 위의 소유격은 뭐예요? 우리들의가 뭔지 묻고 있어요. 뭐라고요? Our죠. 목적격은 뭐예요? 위의 목적격. 우리를, 우리에게가 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어스입니다. 어스. US. He likes us. He likes us. 그래서 여기에 위에 목적격 us가 있네요. She's good. 주격 she. She's good. Like 다시 한 번 더. 네가 쓴 대로 한번 내가 써. 네가 말한 대로 한번 써보자. 뭐라고요? You like dogs. 이게 무슨 뜻이야? 네가 좋아하는 건데요? 이건 네가 좋아한다. 뭘 좋아한다? 개들을, 나를. 너는 좋아한다. 개들을, 나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누가 다 여기 있어요. 누가 다, 누가 다. 지금 소유격이 있는 게 주어 자리에 있으면 해리가 막 헤매네. 어? 그녀의 개가 날, 이건 그녀의 개가 그를 좋아한다. 이건 뭘까? 그녀의 개가 그를 좋아한대요. She likes him.
오케이. 이건데? She's good. 이렇게? 이건데요. 오케이. 그다음에 She likes us. She likes us. She likes us. 오케이. Okay. Your dog likes m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에 We are. Our dog likes you. 이제 좀 아는 것 같네요. Our dog likes you. He's good. 주격. He's good. I like you. Okay. She likes his. He likes my books. 그러면 여기서 질문. 요거 안 만기로 봤죠? Okay. 여기에 하다시 뒤죠. 무슨 격으로 안만 길어봤자 해야 돼요. 그래. 그럼 얘들 다 아니지. 데이의 목적격이 뭐야? 데이. He likes them. 그는 그것들을 좋아한다. 알겠습니까? 아, 좀 불안불안한데. 이건 뭐였더라? Realized. 이렇게? 아, 아니. 이렇게? 네. 하나야, 여럿이야? 하나야. 안만 길어봤자 했어, 벌써. 그치? 한번 길어봤자 했는데 3인칭 단수가 아니야. 3인칭 단수가 아니란 건 네가 중학교 가서 들을 말이고, 내가 그동안 한 말은 한번 길어봤자 he, she, it이 아니야. 그럼 여기 뭐 들어있어야 돼? 하다시 안에 됐어? We like them. We like them. This is hers. 아까보다 훨씬 낫네. I like you. I like you. I like her. 훨씬 낫네. 아이고, 왜 안 돼?
I like her. 목적격 her는 그녀의도 되고 그녀를도 돼. 잘했는데 이거는 뒤에 명사 있지. 그러면 이런 뜻이면 무슨 격 써야 돼? 소유격. 그럼 이유는 안만 봐도 소유격은 아닌 것 같아. Your dog likes me. 찍어? 찍을까? 누가 다 무슨 격? 주격. 그럼 내가 주격인가요? 그것은 좋아한다. 여기 뭐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그를 좋아한다? It likes him. It likes him. 안만 길어봤자 이 속에 뭐 들어있어야 돼? 대인데? 맞게 해놓고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틀리게 만들어 보면 어떡합니까? Your dogs like me. Your dogs. 너의 개들이 날 좋아한다. 이걸 안만 길어봤자는 건 문장을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개들이 날 좋아해. 주격 이게 물론 여기에 소유격 뒤에 명사인데 여럿이니까 they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속엔 두가 들어있다 이 설명이야. 맞아요. Their dogs like her. Their dogs. 한 마리야, 여러 마리야. 여러 마리.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주격과 하다시인 거야.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대이니까 이 속에 뭐 들어있어? 두. Their dogs like her. 됐어? 이렇게 네. 맞습니까? 네. 확실하죠? Our dogs like you. 네, 소유격 our.
오케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네요. 알겠습니까? 이런 게 격인데요. 자, 다음 과제는 프린트물에 다시 한 번 더, 알겠습니까? 얘기했죠, 선생님이? 해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오늘 아주 잘했습니다. 오늘 배운 거 중요하니까 잊지 마시고요. 오늘 깨달은 게 있을 텐데 그거 잘 기억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